네, 안녕하세요. 유분수 기타 강사입니다. 기타 콩깍지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배우시다가 어려우신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페이지별로 영상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6페이지에 이제 A 코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C, D, E, F, G까지 했는데 이제 A 코드도 상당히 많이 쓰는 코드죠. 그래서 A 코드를 전체 시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 코드로 뭐 플레이를 할 때는 그죠? 네. A 코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 코드는 딱 요거나 그쵸? 또는 이제 요거 정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했던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 일반적으로 이제 A 코드라고 말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뭘 찾아야겠죠? 이제 A라는 개 이름을 찾아야겠죠? 자, 5번, 3번에서 이 5번의 개방현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누구랑 누구죠? 3번에 어떤 A가 있을 때 두 칼 정도 뛰고 1번 줄이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랑 1번 리프를 때 4번 그쵸? 4번일 때는 2번 리버일 때는 5번 그쵸? 또 5번일 때는 3번 뭐 이렇게 같은 개념이 이렇게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14.5.3 법칙을 꼭 여러분 하셔가지고 꼭 이제 그걸 여러분 걸 만드셔야지 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빨리빨리 들어오실 겁니다. 저 아니시면 약간 어려우시고 약간 좀 그렇죠? 같은 개념 찾는 것마저도 벅차기 때문에 약간 따라오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 3.14.5.3 이 전체 집안의 같은 개념이 오는 것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밑에서 위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같이 해가시면서 하셔야 이것이 본인 것이 될 수 있을 거라 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습을 꾸준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다시 이어가셔도 괜찮고 늦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는 이거잖아요. 그쵸? 3번, 1번에 있는 A는 3번에 뭐를 보내죠? 3번에 개방현음을 보내죠? 3번에 개방현음이 솔이니까 솔은 G 그래서 여기를 다 잡고 사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그랬죠? 4개 잡고 이런 식으로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1번, 6번, 4번일 때는 A는 여기 일단은 1번, 6번에 있는 데를 다 누릅니다 다 누르고 어떻게 하셨나요? 1번, 6번의 개방현음이 뭐죠? 1번, 6번 개방현음 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손가락으로 E 코드 모양을 이렇게 재현해 줍니다. 일반적인 E 코드 모양이죠. 재현해 주고 치면 A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 하이 코드라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이 코드라는 용어는 이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똑같은 그냥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갖지 마시고요. 제가 하이 코드라는 용어가 되게 궁금해서 외국 그 무슨 사이트를 다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한참 여기에서만 많이 칠 때, 일반적으로 높은 데서 치니까 하이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었던 게 옛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체 지판을 그냥 너무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약식 또는 하이코드라는 이두 가지 단어는 웬만하면 삼가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를 치는 의식,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는 그냥 코드인 겁니다. 코드인 거예요. 그냥 1번, 6번, 4번의 근음 있는 A 코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기타 치는 사람다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2번 있죠? 4번과 2번은 당연히 D 코드 모양을 잡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A 코드가 되죠? A 코드는 라도샵 미기 때문에 여기 약지를 떼도 어차피 1번 줄의 개인은 미기 때문에 얘도 이제 A 코드가 되는 셈이죠?
저번에 F코드랑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새끼지를 떼면 이거는 A2가 됩니다. 또는 A 에드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얘가 이제 A고 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C코드 모양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C코드 모양을 잡고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A는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A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가 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A 코드를 이렇게 하면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나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너 A 코드 다양한 A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A 코드. 언젠가 이제 애드립 할 어떤 패턴을 알게 되시면 중간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마치 이 코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이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랑 똑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려요. 막 달리는데 뭔가 끝내야 되는데 뭔가 마무리를 못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당한 타이밍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솔로가 이제 또는 연주가 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따가 위로 가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 잡아도 되지만 밑에 세 개만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정확히 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거는 다양한 에이코드 뭐 아니면 그냥 이제 스트로크를 좀 해볼까요? 자, 스트로크로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A를 이제 여러분 A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가 사실은 하이코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A키 같은 거는 이제 A키에서 샵이 세 개 붙어 있는 곡에서는 이 검지를 떼고 1, 2번을 개방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A가 됩니다. 희한하죠? 다 잡지 않고 얘를 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코드를 다양한 곳에서 알고 있어야 A를 딱 잡고 뭔가 나중에 솔로를 할 때도 그래서 하고 A 코드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 있는 A 코드를 여러분 꼭 소화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이제 플레이할 때 A가 막 나올 때 이것만 하지 않고 이런 거죠. A 코드 연주할 수 있는 거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